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5년 전 나를 외치다라는 책을 내고 나서 전국의 많은 학생분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제가 여러분 입시 과정에 도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7월 31일에 있을 1차 시험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들을 어떻게 응원해 드려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사실 군에서 안 좋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장군부터 병사들까지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안 좋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큰 꿈을 품고 오랜 기간 정말 힘든 입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온 여러분들께 다양한 분들께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사관학교 진학시험에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군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관학교에 입학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국방개혁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됩니다. 미래세대의 국가의 간성이 돼서 우리 조국을 지키고 세계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공하십시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라!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육사를 졸업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시만입니다. 드디어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보게 되셨는데 이때까지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그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멋진 제복을 입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결과를 다 얻길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카톨릭 대학에서 국가안보론을 강의하고 있는 예비역 육군소장 김종문입니다. 약 40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호구의 간성이 되겠다고 하는 푸른 꿈을 품고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환경에 있고 코비드 상황까지 어려운 실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화이팅합니다. 71기 예비역 대위 안세익입니다. 저도 약 11년 전에 이 생도정복을 입기 위해서 치열하게 입학시험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오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셔서 훌륭한 호국간성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사 65기 노용우입니다. 1차 시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원하시는 결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국군간호 사관학교 총동문회장 박미옥입니다. 여러분은 애국의 길을 선택하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유튜브 멋진 창창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43기 출신 예비역 공군 소령 정창욱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으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꼭 달성하시고 대한민국의 진정 거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후배가 되어주십시오. 힐! 승! 예비 사관 생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했던 육사 51기 송철수입니다. 사관학교는 지식뿐만 아니라 체력과 정신까지 올바르게 키워주는 유일한 대학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력이 사관 생도라는 멋진 결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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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사관학교를 36년 전에 입학을 하고 저희 건설의 부회장 대표이사로 있는 구영민입니다. 사관학교는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즐겁게 기쁘게 저 사관학교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추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효자손입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 효자손도 정말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휘관이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도 정말 걱정 없이 지켜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추석!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육사교장 예비역 소장 고성균입니다. 제가 세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복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가져라, 세 번째는 컨디션 조절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가 중에 최후의 5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후의 5분의 승리는 달렸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연필을 놓고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선생 여러분 화이팅! 예비역 육군대장 김용식입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궁금증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길을 걸었던 선배의 입장에서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결정을 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한 힘, 국방이야말로 최고의 명예를 좇는 자들만의 신성한 영역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꿈을 반드시 이루길 소망합니다. 스스로를 꽃이라 믿는 한 언젠가는 꽃을 피울 겁니다. 그날을 꿈꾸며 화이팅!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전국에 계실 우리 수험생분들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대선배님들과 또 동료 선후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긴장되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7월 31일 각자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